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전세영 캐스터. 네, 9월이지만 여전히 낮에는 덥고요.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잘 힘써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23.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32도까지 올라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의 경우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역시 3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춘천이 19.3도, 강릉이 18.9도로 일부 내륙과 강원 지역은 20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반면 제주는 25.5도로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기 남부 등 서쪽 내륙은 오늘 다시 33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를 텐데요. 때문에 오늘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지방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경기 고양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충남 아산 33도, 광주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강원도 양양이 27도로 동쪽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을 텐데요. 오늘 전국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강원과 영남 내륙엔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후 한때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늦더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내려갈 텐데요.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31도로 웃돌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